도파민 시스템, 도파민을 신경절단 물질로 사용하는 그러한 뇌 부위, 그 중에서 포상경로라는 이름으로 그 부위가 쾌락이나 만족, 보상감, 포상경로라는 이름 그대로 보상감과 관련해서 또 중독행동도 살펴봤고요. 또 우리가 이제 쾌락을 경험할 시에 그 부위에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우리 내적으로는 이제 만족감, 보상감 이런 걸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부위에 도파민의 그런 작용이 비정상적으로 과잉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또 조현병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을 소개할 때 제가 조현병 증상으로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적 장애, 그리고 양성 증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음성 증상 중에 제가 그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요한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밋밋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flattened emotion 해서 정서적으로 무감동이다 이런 것 증상이 있고 또 하나로 무쾌감증 무쾌감 이렇게 해서 은히도니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증상이 있고 또 그러고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보상 경로의 종착지가 전전두 엽, 전전두 피질, 전전두 부위 다 좋습니다. 그 부위에 종착하는데 그 보상 경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위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쾌감을 경험하고 또 이후 내용에 또 이런 쾌감 보상 경로와 어떤 역동적인 그러한 평형을 이루는 불안 시스템을 좀 얘기할 텐데 그 시스템의 종착지도 결국 전전두 피질에 이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소위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현병에 있어서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일어나는 첫 번째 음성적인 증상이 그런 정서의 밋밋함과 함께 은히도니아, 즉 무쾌감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보상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현병의 그런 음성 증상에 대한 이해가 좀 수월하고 맥락이 잡히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 이제 인지적 장애도 결국 이제 전전두 피질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부위인데 그 우리 어떤 그 의식의 내용에 의한 여러 가지 그런 인지적 사고 과정이 이제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증상으로 인지적 장애 그리고 마지막 양성 증상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 조현병의 경우가 아닌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환각망상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환각망상 같은 경우에는 조현병 환자들이 결국 이 전전두 피질이 다른 뇌 부위들하고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전체적인 조율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말 그대로 정신분열증 요즘 조현병이라고 부릅니다만 정신분열증 이러한 뇌부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연결이 붕괴됨으로써 그죠?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경험, 사고, 지각 이런 것들이 나의 경험으로 여겨지지 않고 내 밖에 어떤 대상의 경험으로 이렇게 여겨져서 나타나는 양성 증상이 환각과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제가 조현병 보상 경로 같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현병 중에 첫 번째 증상 정서적인 요소들과 관련되는 것과 관련해서 은헤도니아라는 요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어 무쾌감을 말씀드리지 않았어 이것이 결국 보상경로의 그런 정상적인 기능이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무쾌감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맥락을 잡아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운동과 관련해서 보려고 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신경계의
근본적인 기능은 감각과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가 단순한 동물일수록 외부의 자극으로 주어지는 감각에 대해서 곧이곧대로 그죠? 운동 출력이 되는 경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우리는 흔히 반사적이다 아니면 뭐 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경계가 이제 복잡해지면 감각과 운동 사이에 많은 세포들이 중간에 개입하게 되고 이들 간의 연결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감각이 그냥 곧이곧대로 단순히 운동으로 그렇게 출력되기보다는 그 중간 과정에 어떤 모듈레이션, 조절 과정이 있겠죠. 그런 조절 과정에 동반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소위 이제 내적인 경험으로 그죠? 심리적인 경험, 내적인 경험으로 뭐 사고라든지 감정, 느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한 사고와 관련된 그러한 정보가 결국은 운동의 어떤 조절을 통해서 그죠? 외부 환경에서 주어진 자극에 우리가 좀더 융통성 있게, 좀더 적응적으로 그렇게 운동할 수 있는, 출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뭐 진화적으로 신경계가 가장 복잡한 한 종이니까 감각과 운동 사이에 소위 중추신경계는 제가 지난번에 중추신경은 뭐다, 말초신경은 뭐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중추신경계의 그런 복잡한 그런 연결 신경망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생겨나는 즉 발생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결국 뭐 의식 그리고 의식의 내용을 이루는 사고 감정 뭐 이런 것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운동 출력을 좀더 융통성 있게 조절하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신경계를 가진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 없거나 적을 경우에 감각에 대해서 운동이 반사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곧이곧대로 그냥 융통성 없이 그렇게 운동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운동계와 관련해서 운동과 관련된 뇌 부위들 좀 살펴보려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신경계의 근본적인 기능은 감각과 운동을 통해서 유기체의 생존을 그죠? 돕는 것이 그 기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대로 지금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팬이 잠시만 이게 왜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전두엽, 이 부분이 두정엽, 이 부분이 후두엽, 이 부분이 측두엽 이렇게 부릅니다. 적어볼까요? 전두엽, 두정엽, 그리고 후두엽, 그리고 측두엽 이렇게 됩니다. 뭐 전두엽은 머리 앞쪽에 있다. 두정엽은 머리 꼭대기 정수리에 있다. 후두엽은 뒤통수에 있다. 측두엽은 옆에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엽이란 것은 이 뇌를 덮고 있는 이 두개골, 이한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조각조각들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골 그뼈 조각들을 칭하는 말로 한자 말로는 이게 이제 잎사귀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은 아니고 이 측두엽의 이 아래 부분이 이 귀, 여기 안경 걸쳐지는 요 정도 위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두엽, 아니, 죄송합니다. 후두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각 정보가 대뇌 피질상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시각 피질에 해당하고요. 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뭐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또뭐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듯이 그죠? 여기 1차 청각 피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요 부분이 대뇌에 보시다시피 많은 주름들이 있는데, 주름 중에서 가장 깊은 주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구라 부르는데, 이 중심구를 기준으로 전두엽과 두정엽이 나뉘는데, 이 두정엽 이 부위, 특히 이 두정엽 부위에 해당하는 중심구 바로 뒤쪽, 요 부위는 이제 1차 체감각 피질이라 얘기합니다. 1차 체감각 피질. 그래서 두정엽은, 그죠, 1차란 말이 있다면 뭐 2차, 3차 이런 게 있다는 얘기겠죠. 1차 시각 피질은 마찬가지고, 1차 청각 피질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정엽 같은 경우에는 1차 체감각 피질, 그리고 그 위에 2차, 좀더 복잡하게 처리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두정엽은 체감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후두엽은 시각, 측두엽은 청각, 그 위에 좀더 정교한 정보 처리를 위한 부분이 측두엽이 있긴 하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감각과 관련해서 후두엽은 시각, 측두엽은 청각, 그리고 두정엽은 체감각,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자, 좀 치우고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감각들이 이 화살표가 주는 것처럼 감각들이 결국 어디? 이 전전두엽으로 갑니다. 예, 중심구 기준으로 앞쪽이 전두엽이라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앞쪽, 여기 보이는 이 녹색, 짙은 녹색과 옅은 녹색 이 앞쪽, 이 부분이 이제 전전두엽입니다. 여기 프리프론탈 콜텍스라고 쓰는 부분이, 그죠, 전두엽 중에서 더 앞쪽에 있는 전전두 피질을 일컫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운동에 대한, 그죠,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감각들을 다 통합해서, 물론 서로 양방향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이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만, 정보를 주고받습니다만, 일단 그 모여진 감각들을 가지고 여기서 전전두엽에서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Supplementary Motor Cortex에서 보조 운동 피질이랑, 옅은 녹색을 표시한 프리모터 코르텍스에서 전 운동 피질이 있어요. 좀 볼까요? 요거는 보조 운동 에어리아 했으니까 영역이라고 번역하는 게더 정확하겠죠. 그리고 프리모터 코르텍스는 전 운동 피질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 운동 영역과 전 운동 피질은 이 전전두엽에서 내려진 운동 계획에 대해서, 그죠, 일련의 그런 운동들을 어떻게 할지 쭉 순서적으로 이렇게 계획 조직하는, 오르가나이즈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이 화살표 보여주는 것처럼 바로 아까 중심구 바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1차 운동 피질입니다. 1차 운동 피질. 아까 여기 중심구 바로 뒤쪽에 있는 요 부분, 볼록한 부분, 요것을 1차 체감각 피질에 해당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 1차 운동 피질로 명령이 전달되어지면 여기에서 쭉 신호가 출력되어서 뇌간, 지난 시간에 우리 뇌간 뇌줄기 말씀드렸죠. 보상경로 말씀드리면서 뇌간 뇌줄기를 통해서 이런 얼굴 부분, 그리고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는 척수 부분을 가서 우리의 이렇게 목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운동들을 이렇게 운동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척수나 뇌간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근육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들을 활동하게 하고,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근육 하나하나를 이제 수축하게 됩니다. 네. 요 1차 운동 피질이나 1차 체감각 피질, 그리고 중심구와 관련해서는 좀더 상세한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데 상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하죠. 어쨌든 지금 요 척두엽에 있는 요 부분은 주름이 아니라 척두엽과 두정엽, 전두엽을 겹쳐져 있는 부분이고, 그죠? 그리고 이 좌뇌 우뇌를 사이에 있는 이 주름처럼 보이는 부분도 좌뇌 우뇌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니까 주름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열, 찢어질 열 한자를 써서 열이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 보이다시피 이렇게 주름이 진 부분 중에서 가장 깊은 주름이 중심구, 그리고 중심구 바로 앞쪽이 1차 운동피질, 그리고 중심구 바로 뒤쪽이 1차 체감각피질. 아까 두정엽 말씀드릴 때 제가 여기 적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체감각, 시각, 청각, 그 감각들이 대표적인 요 감각들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데, 그 감각들이 전전두 피질로 수렴되어지고 그것이 통합되어져서 결국 운동을 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것이 보조운동형이나 전운동피질로 가서 그 일련의 운동들을 어떤 식으로 쭉 순서대로 할지, 그런 조직화, 오르가니제이션을 하고, 그것이 이제 1차 운동피질로 전달되면 1차 운동피질에서 뇌간이나 척수에 있는 운동신경에 정보를 전달하면은 그 운동신경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각각의 근육들을 수축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뇌와 관련된 피질 부위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동 출력이 되어질 때, 즉 뇌관이나 척수로 이런 명령이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운동 실제 근육들을 수축하는 그러한 운동신경으로 가는 정보가 또 조금 이따 보여드릴 어떤 뇌부위로 또 그것이 같이 병렬적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부위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본적인 운동에 있어서 좀더 정교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전두엽에서 지금 이제 이건 오른쪽 뇌, 왼쪽 뇌 같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전전두엽에서 운동 계획이 보조운동 영역으로, 그리고 보조운동 영역과 전운동, 보조운동 영역과 전운동 피질에서 1차 운동 피질로, 1차 운동 피질에서 정보가 이렇게 뇌관에서 얼굴 부위로, 그리고 쭉 내려가서 척수를 통해서 아주 우리 목부터 이 발끝까지 운동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정보가 한편으로는 지금 여기 보여지는 바닥핵으로도 이 정보가 가게 됩니다. 예, 여기 바닥핵은 요 점선으로 표현한 요 부분이 이제 바닥핵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점점점 있는 것은 또그더 안쪽 면에 있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바닥핵이 요렇게 요 부분이 되겠죠. 예, 요 부분이 이제 바닥핵 또는 기저핵이랍니다. 저 지난번에 저희 전뇌, 중뇌, 후뇌 얘기 말씀드렸는데, 전뇌에서 안에 베이스 기저에 바닥에 위치한다 해서 이제 바닥핵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뇌관이 있고 뇌줄기가 있고 여기에 전뇌가 이렇게 덮여 있는 식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 뇌관, 뇌줄기 바로 위에 지금 시상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탈라무스라는데, 시상이라는 요런 감각 중개소. 그래서 우리 모든 감각들이 대뇌 피질로 가기 전에 탈라무스라는 시상을 거쳐서 대뇌 피질로 가게 됩니다. 후각 같은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하는데, 후각 같은 경우에는 먼저 대뇌 피질로 갔다가 또 시상으로 왔다가 대뇌 피질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후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이 대뇌 피질로 가기 전에는 시상을 거친다고 해서 시상을 감각 중개소랍니다. 자, 그래서 이 뇌줄기, 뇌관 위에 시상이 있고, 제가 이게 이두 팔이 이제 뇌관이라 합시다. 예, 뇌줄기요. 거기 시상이 좌우, 그죠? 뇌구조물이 이제 다 이렇게 좌우 두 개씩 이렇게 대칭으로 위치하니까, 그래서 뇌관 뇌줄기가 있고 시상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바깥쪽에 이제 바로 기저핵이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저핵 바닥핵이
한 구조물이 아니라 기재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또네 구조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을 보면은 그죠? 더 안쪽에 있는 것 표시해 놓고 또 요거 그다음에 점선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각각의 명칭이 있지만 여기 보면 점선 요렇게 된게 하나 있고 또 점선 요렇게 해서 요만큼 된게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예, 꼬리처럼 생긴 게 있고 요렇게 해서 각각의 구조물에 이름이 있습니다만 뭐그 저희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뇌관 뇌줄기 감각 중개소 시상 그 옆에 바닥에 구성하고 있는 구조 하위 구조물 또그 옆에 또 다른 하위 구조물 그다음에 지금 꼬리처럼 생긴 게 요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뇌줄기, 시상, 바닥핵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의 기저핵이 아까 앞에서 그 전전두엽부터 시작되는 그런 운동 명령과 관련해서 그 운동이 이제 시행되는 중에 운동 조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절 역할을 하는데 이 바닥핵은 운동의 힘을 조절한다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운동의 힘을 조절한다. 그리고 느린 운동들,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느린 운동들을 협응시킨다, 즉 코디네이션 시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의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운동 장애를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그것과 연결시켜서 바닥의 운동 기능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좀더 세세한 부분은 이런 큰 기능 아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이 바닥에 거 관련된 운동 장애를 소개해 드리면서 제가 다시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그런 운동 계획에서부터 그리고 명령이 출력되는 가운데 그죠? 이 바닥에 건그 출력되어진 중간에서 운동의 힘을 조절한다. 느린 그리고 한편으로 또 느린 운동들이 잘 협응될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 될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이제 바닥핵의 주된 기능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요건 지금 바닥핵. 예, 요 지금 요게 노랗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바닥핵이에요. 지금 요건 지금 위치상으로는 이제 정확성이 없습니다. 지금 바닥이 어떻게 생겼으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상, 요걸 시상이라고 합니다. 요 시상이란 뜻이 뭐 신부의 작은 침실, 뭐 작은 방, 요런 뜻으로 이제 붙여놓은 건데, 시상을 지금 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상은, 그죠, 감각 중개설의 대뇌 피질로 그 감각 정보가 가기 전에 그치는 부분이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게, 어떻게, 오른쪽, 왼쪽, 예, 좌방구에 있는 시상과 바닥핵을 이렇게 떼내서 그죠? 이렇게 구체적인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재차 말씀드리면 뇌관 뇌줄기 위에 시상이 두개 있고 바닥핵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또 정리해 봤습니다. 전전두 피질에서 내려진 운동에 대한 결정, 명령은 전운동 피질로 보내지고 전운동 피질은 여기 이제 보조운동 피질, 전운동 피질 다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보조운동 피질이라는 것은 명시하지 않았는데 전운동 피질은 구체적인 운동 계획을 그죠? 1년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운동들을 그죠? 이렇게 organize 잘 연결시켜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1차 운동 피질로 보냅니다. 그래서 1차 운동 피질은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운동 명령을 뇌관과 척수로 보내고 또 뇌관과 척수에는 해당 신체 부위의 각각 구체적인 그런 근육들에 대한 움직임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유전들이 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바닥핵은 대뇌 피질과 상호 연결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운동의 힘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운동 관련 장애를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경우가 바로 바닥핵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운동 관련 장애입니다.
여러분 파킨슨병 많이 들어보셨죠? 파킨슨병. 예. 파킨슨병이 바로 바대객의 힘 조절이 안 되었어. 저 비정상적으로 되어서 일어나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의 원인은 1차적으로 노화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요 이후에 설명드린 그러한 특정 내부의 세포들이 점점 이렇게 죽어나가야 됩니다. 좀 이따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위가 40세 이후에 평균 1년에 1%씩 그렇게 사멸한다고 합니다. 파킨슨병이 과거에 보다 요즘 더 많이 이렇게 발병한다. 파킨슨병을 지닌 사람들이 많이 눈이 띈다라고 하면은 이제 1차적인 원인이 노화니까 노화는 뭐 자연 현상이죠. 이거 막을 수 없는 건데 지금 파킨슨병이 과거보다 지금 많이 눈에 띄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오래 살아서 그렇죠. 장수해서 그렇죠. 예전에는 파킨슨병이 발병하기 전에 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돌아가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장수하시니까 이제 파킨슨병이 노화가 1차적인 원이니까 파킨슨병이 많이 눈에 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전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예. 유전적인 요소가 많을 때는 파킨슨병이 더 일찍 그렇게 발병하게 됩니다. 뭐 40세 전에 이렇게 발병하게 될 테고요. 또 하나는 또 환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 특히 독감 바이러스 같은데 같은 경우에 좀 이따 말씀드린 파킨슨병 관련해서 사멸되어지는 그 뇌세포들이 독감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그렇게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살충제나 제초제, 많이 사용하는 이 살충제나 제초제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파킨슨병이 더 많이 눈에 띄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건 원인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금방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그런 신경학적 기전을 말씀드릴 때 또 이제 메커니즘,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파킨슨병 지금 동영상 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닥의 힘 조절 그리고 느린 운동의 협응이라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바다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이런 장애, 바다객 관련된 운동 장애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아니라 이렇게 하고 Parkinsonism is a symptom complex composed of four different cardinal sets of signs and symptoms. The first of these is tremor. Tremor is an abnormal involuntary movement which consists of alternating rhythmic involvement of the agonist and antagonist at any one joint. This gentleman demonstrates tremor of both upper extremities, both lower extremities, and his jaw. The tremor of Parkinsonism is characteristically present at rest, and ameliorated at least in part by the initiation of purposeful movement.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파킨슨에 있어서 파킨슨병, 예, 파킨슨은 이 병을 처음 이제 소개한 분의 이제 이름이고요. 이제 파킨슨병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운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resting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입 부위 이 턱 그리고 이 손 부위 그리고 발 결국 이 중심축이 되어지는 근육 체위 근육 말단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떨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증상이고 이것이 점점 진행되면은 이것이 떨림이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딱 얼어붙어 버리는 경직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말기가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얼음처럼 얼어붙어 버리면은 이 운동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내적인 사후 과정, 그래서 인지적인 과정도 그렇게 정지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또제이 파킨슨 병 치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 어떤 치료로 인해서 그것이 얼음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면은 그동안에 정지된 동안에 이런 의식적인 내용이 그냥 없는 상태로 그렇게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만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인지 과정도 함께 정지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핵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각과 운동 사이에서, 그렇죠? 바닥핵이 운동을 조절하면 함과 동시에 아까 감각과 운동 사이에 복잡한 신경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사고, 인지적 과정하고도 같이 수반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운동이 정지될 때 결국 그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이런 사고, 인지적 과정도 결국 정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때 우리 어떤 내적인 그런 사고, 소위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결국 감각에 대한 하나의 운동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수반된 어떤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럴 때 내적인 어떤 사고라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숨어 들어간, 숨겨진, 겉으로 나타내지 않은 숨겨진 이제 어떤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달리 하면 이제 생각, 사고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많을수록 우리는 실제 이렇게 이 신체를 통해서 운동하기 전에 내적으로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죠. 그렇다면 그런 시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실제 운동했을 때이 운동들이 적절한지, 잘 조절되었는지, 적응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감각과 운동 사이에 신경계가 복잡하지 않은 녀석들보다 운동이 좀더 정교하고 융통성 있고, 그리고 적응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 조금 전에 운동이 이렇게 떨림이 대표 증상인데,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예. 그리고 느린 운동의 협응들이 이제 다 깨어질 테고, 그리고 결국은 얼음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파킨슨병을 가진 분들한테, 그런, 파킨슨 발병, 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분, 말기에 가면은, 뭐, 결국은 뭐 운동도 그렇고, 사고도 그렇고, 그죠? 제가 비유적으로 얼음처럼 얼어버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으면 결국은 노화가 근본 원인이니까,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치료와 관련해서 볼 때는, 그런 치료법들이 파킨슨병을 경감시켜준 거지, 근본적인 해결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진행 과정 중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인지적 과제를 이렇게, 내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암산을 한다든지, 어떤 논리적인, 그죠?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낸다든지, 이러한 과제를 이제 제시하게 되면은, 파킨슨병이 아닌 분들보다도 그런 인지적 과제를 시작하는, 개시하는 것도 느리고, 그리고 인지적 과제를 풀어가는 시간도 정상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운동이 느려지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인지적 과정이 그렇게 느려진다는 게, 그렇게 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파킨슨병 초기에는 또 우울증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운동과 관련된 장애이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바닥핵과 관련된 장애이긴 하지만, 운동이 그냥 운동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적인 행동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한 인지적 과정, 어떤 사고하고도 같이 이제 병렬적으로 그렇게 관련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인지적 과제를 냈을 때 개시하는 게 힘들다 했는데,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 파킨슨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소위 자발적인, 그죠? 외적인 어떠한 자극 없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소위 얘기한 자발적인 운동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핵은 운동의 힘 조절을 한다. 그리고 느린 운동의 협응에 관련된다. 근데 바닥핵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때는, 그죠? 지금 떨림, 그리고 결국은 경직, 그리고 인지적인 그런 느려짐,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정지 이런 것과 함께, 그리고 뭡니까? 인지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예, 느려질 뿐만 아니라 운동을
소위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느려진다.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시작할 때는 분명히 안에서 어떤 내적인 사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이제 함께 느려지기 때문에 자발적 운동의 개시가 느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더 보겠습니다. Although tremor is perhaps the best known of the signs and symptoms of Parkinsonism, it is not invariably present. The presence, however, of a rest tremor like this is pathognomonic of Parkinsonism. Here we see the tremor of both hands ameliorated by the initiation of purposeful movement, and the recurrence of the tremor after the hands rest on the knees. This is the classic rest tremor.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는 손을 들어 올리라고 이제 지시를 이제 옆에서 한 것 같습니다. 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들고 있는 것도 지금 운동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운동을 하는 중에는 손 떨림이 없어요. 하지만 입과 다리 부분 부분들은 그 부분 계속 떨고 있어요. 그런데 손을 내려서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떨림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파킨슨병은 운동할 때는 떨림이 없고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휴식 상태에서, 레스팅 상태에서는 그렇게 떨림이 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리고 좀 전에 다 말씀드렸듯이 재차 말씀드리면, 그죠? 운동도 그렇고 인지적 수행도 그렇고 스스로, 그죠? 소위 자발적으로 이렇게 개시하는 것이 느려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Tremor of Parkinsonism. Throughout these hand motions, the tremor of the jaw persists. Again. 손가락 맞추기를 하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힘 조절상의 어떤 문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는데, 제가 요 운동장애 관련 중에 지금 손에도 운동의 조절에 관여를 하는데, 손의 부분은 제가 여기 생략했습니다. 뭐 시간상의 이유도 그렇고, 예, 지금 좀 내용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그런데 손에도 운동의 조절하는데, 손에는 운동의 기술을 조절한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운동에 이제 손해가 또한 이제 관여하고, 손해는 빠른 운동의 연속적인 협응 코디네이션에 관련되는데, 대표적으로 손해는 운동의 기술을 조절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손해가 만약에 망거지면 지금 여기 손가락 맞추기를 못해요. 예, 못해요. 그리고 자기 코를 이렇게 짚는 이런 것도 잘 되어지지 않고, 손가락 맞추기, 손가락 부분에서 막 흔들린다든지, 그리고 코 맞출 때 코를 찌른다든지, 코에 도달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 기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손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중추신경계 중에서 또 뇌 중에서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러니까 술병 같은 데 보면은, 그죠? 음주 후에는, 그죠? 운전이나 정교한 조작을 하지 마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가 이제 알코올에 이렇게 노출되어지면 그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운동 기술 조절이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음주운전자들, 요즘은 이렇게 뭐 기계를 통해서 측정하지만 예전에는 음주운전자들 밖에 나와서 선을 따라 걸어보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그죠? 자기 이렇게 손으로 코끝 맞추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동 기술이 어느 만큼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이제 알코올에 대한 알코올을 술을 어느 만큼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손해가 이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기능이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술을 드시고 만취하시게 되시면 뭐 본인은 똑바로 걷는다 걷는데 이리저리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운전 측정 시에도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선을 따라 똑바로 걷는다든지, 그죠? 그 균형과 그리고 운동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기 코를 이렇게 짚는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바닥핵은 운동의 기술 조절이 아니라 힘 조절이기 때문에 여기 손가락 맞추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We see purposeful movement ameliorating the tremor in the hands while the jaw tremor persists and the hand tremor returns following the purposeful movement. Second of the cardinal signs and symptoms of Parkinsonism.
Akinesia refers to difficulty in initiating and carrying out purposeful movements. The term bradykinesia or hyperkinesia are also used, but are really synonymous with akinesia. Here we go. 자, 여기서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 보시라고 하는데 잘 못 일어나시죠? 지금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제 근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못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의자가 낮기도 하지만 그죠? 자발적인 운동이 잘 안 되어지는 거죠. 예, 잘 안 되어지는데 좀 있다 보면은 의자를 좀 높여줍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낮은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는 게 불편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자를 좀 높여주면은 그 의자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 그죠? 이때 힘이란 것은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자의 그러한 어떤 감각을 빌어서 자극을 빌어서 운동을 개시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은 힘들고 외부의 어떤 자극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 운동은 수월하다. 그래서 파킨슨 환자들이 좀 중증인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우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중증인 같은 경우에는 걸으려고 걷는데 제가 최근에 전철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걸으려고 걷는데 거의 제자리 걸음처럼 진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부축해서 그죠? 이렇게 걷게 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잘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자극 그에 따른 감각을 이용해서 소위 자발적이 아니라 뭔가 자극에 대한 운동이 출력되어지는 이러한 경우는 좀 더 이제 수월하다. 맹탕 그냥 순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은 이제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힘들고 의자라든지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그런 타인의 어떤 그런 소위 은유조에서 의지를 빌어서 힘을 빌어서 아니면 그런 자극을 빌어서 행동을 할 때는 좀 수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바닥에 건 힘 조절에 관여한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바닥의 힘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힘 조절이 어떻게 안 되는데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그죠? 이 운동을 너무 이렇게 억제를 해가지고 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운동 과소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운동이 과하게 적어진 상태, 억제된 상태라서 바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했어. 운동 조절에 있어서 감각과 운동을 가지고 리드미컬하게 그죠? 느린 운동을 협응시켜야 되는데 이 바닥이 그죠? 운동의 힘 조절에 있어서 비정상적 역할을 해가지고 운동을 너무 이렇게 억제를 해서 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운동 과소증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어떤 과제에서도 자발적으로 개시하는 것이 느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액이 기본적인 기능은 아까 운동은 힘 조절을 했는데 바닥액은 운동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운동 명령을 딱 락트 즉 억제하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즉 운동들이 그죠 잘 코디네이션 될 수 있도록 협응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운동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액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힘 조절하는데 운동 명령을 딱 움켜쥐고 있다가 그죠 감각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운동 명령을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 운동 명령을 그냥 꽉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그죠? 이게 운동 과소증으로 분류되고 운동이 잘 개시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Have the same gentleman having difficulty initiating standing from a seating position. Now the gentleman is seated in a chair that is higher. That is easier for a Parkinson patient to get up. 그림을 보시면 지금 손 입은 계속 이제 뜨고 있습니다. The same patient with his restreamer initiating gait. 보폭이 좁고 입은 같은 경우는 그런 정상. Shuffling, turning is accomplished with many small steps. 지금 이렇게 돌아서는데도 쉽지 않죠. 보폭이 좁고 입은 같은 그런 정상이 잘 안 나타 안 보입니다만. 예, 다리를 갈지자로 이렇게 질질 끌면서 걷기도 합니다. Decreased associated movements during walking. 저희 바닥에다 이렇게 선을 그어놨어요. 선을 그으니까 이 내용 설명 보면은 이렇게
그런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곧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하다.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바닥에 있는 선, 그죠? 그 자극을 빌어서 운동이 일어날 때는 수월해진다. 그래서 바닥액은, 그죠? 자발적인 운동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공에도 보시면 lines, however, they can walk with a fairly 조금 전에 이렇게 횡단보도처럼 이렇게 선이 없었을 때는 보폭이 좁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놓으니까 보폭이 성큼성큼 확실히 넓어졌어요. 이것 또한 뭐요? 자극을 빌어서 선의 의지를 빌어서 기준에 의하면 의지를 빌어서 운동이 되어질 때는 박선생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더 수월하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자극이 없는 가운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운동할 때 그런 것들이 운동 과소증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경계 질환, 예, 신경 질환과 관련해서 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신경 질환 중에서 운동 관련 장애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유명한 분이 근년에 돌아가신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계세요. 그 이분이 쓴 그 책이나 사례를 보면은 이분이 실제 이제 관찰하고 본 사례를 보면은 그죠? 정상인들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불이야 하면은 그죠? 그 소리에 파킨슨병 환자들도 정상인 못지않게 벌떡 일어나서 그죠? 그 장소를 빠져나간답니다. 이게 이제 그 소위 좀 반사적으로 그죠?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오히려 수월하다. 좀 전에 선을 따라 걷는다든지 의자에서 일어난다든지 그런 경우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 올리버 섹스라는 분이 본 그 사례에 보면은 이제 해변가에 파킨슨 환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여주는 분처럼 이렇게 굳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 물 속에서 어떤 아이가 그죠? 살려주세요 하고 헬프미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애를 건져주고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경직된 상태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결국 파킨슨 환자들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운동이 일어날 때는 오히려 수월한데 비자발적으로 그죠? 소위 자기 의지에서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이제 바닥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억제가 심해져서 그렇게 운동이 쉽지 않다 말씀드린 것이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부분보다는 좀 더 진행된 것 같아요. 떨림이 이 부분에 떨림이 없죠. 그래서 파킨슨 병의 환자들이 보여준 증상 중에 또 하나로 랩타일 스테어 해서 파충류의 시선 이렇게 이제 번역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안면 근육이 경직되어지고 떨림을 지나서 떨리다가 떨림이 심해지면 이렇게 뻣뻣하게 얼음처럼 굳는다 그랬죠. 지금 떨림을 지나서 지금 안면이 경직되어지고 이 시선조차도 경직되어져서 이렇게 파충류들처럼 파충류들 보면은 그죠? 먼산 보듯이 이렇게 멍 때리듯이 이렇게 시선이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안면 표정이 없고 이 시선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해서 랩타일 스테어 파충류의 시선 파충류의 눈 뭐 시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파킨슨 병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동영상 한번 보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파킨슨병은 아까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고 파킨슨병은 바닥액과 관련된 장애인데 예, 바닥액은 운동의 힘 조절이다. 근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바닥액이 기본적으로 힘 조절하는 중에 억제, 운동 명령을 억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재적소에 운동 명령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이 힘 조절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너무 운동을 억제하고 있어서 파킨슨병은 운동이 과하게 억제된 운동 과소증에 해당한다. 그래서 소위 어떤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발적 운동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인지 과제 같은 것들의 수행이 개시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도 힘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뭐 동영상 보면서 이제 떨림이라든지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예, 떨림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면은 경직되어지고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인지 과정도 이렇게 정지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자, 아까 원인으로 파킨슨의 원인으로 노화 그리고 유전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합세되어지면 그죠? 이것이 다 작용하게 되면은 더 이런 시기에 파킨슨이 병이 발병할 테고 그 이제 진행 과정도 빨라질 테고 더 심해지겠죠. 네. 하지만 기본적으로 노화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뭐 100세 이상 쭉 장수를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파킨슨 병을 겪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러한 원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뭐 신경학적으로 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파킨슨병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이건 신경학적 원인이라 얘기할까요? 뭐 달리하면 신경학적 메커니즘, 파킨슨병의 발병의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다객의 그런 운동 조절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노화로 인해서 40세 이후에 평균 1년에 1%씩 죽어나가는 세포들이 있다 했는데 바로 그 부위가 이 부분입니다. 지금 검게 표시한 부분. 그래서 이게 요게지 아니라 이 부분을 이렇게 현미경을 보면 요 보여주다시피 보면은 이것이 말 그대로 검은색을 띕니다. 그래서 여기서 Substantia nigra라는데 흑질 또는 흑색질이라 불러요. 예. 이 부분이 이제 1년에 그렇게 1%씩, 40세 이후에 1%씩 그렇게 세포들이 사멸하는 부위고, 유전적인 이유에 따르면 더 빠른 시기에,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여기 세포들이 그렇게, 영향을, 더 환경적인, 영향에 바이러스라든지 살충제, 제초제에 더 취약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더 급격하게 망가질 수 있겠죠. 자, 요 부분과 관련해서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 여기 A번 그리면 지금 옆에서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마 쪽이고 여기 뒤통수 쪽이고 그리고 여기 약간 짙게 그려진 부분은 이제 겉에서는 보이지 않고 요 손의 부분은 요 부분은 보이지만 요 부분은 이제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고 안쪽에 있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뇌관 뇌줄기가 될 테고 그 위에 시상이 있고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에서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예, 손해가 보여지고 이제 대뇌에서 가려진 손해 부분과 지금 안쪽에 있는 시상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뇌 부위 예, 하고 그리고 손해 일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여기 뇌줄기 그 위에 지금 이렇게 시상이 있고 이 바깥쪽에 이렇게 아까 바닥에 위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뇌줄기 중에서도 그죠? 중뇌 부위 우리 지난번에 보상경로 얘기할 때 중뇌 말씀드렸죠. 중뇌 부위를 절단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그림이 됩니다. 예.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건 지금 측면 요건 뒤에서 보여주고 요것도 뒤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손해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요 부분과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을 또 돌려서 요 부분이 이제 배 쪽이 될 테고 앞쪽이 될 테고 요 부분이 이제 뒤통수 쪽 뒤쪽 측면이 됩니다. 뒷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여지는 이렇게 제가 처음 이걸 배울 때 저희 교수님이 요거 뒤집어서 보면은 요게 눈썹이고 예, 술에 취한 빨간 눈이고 요게 돼지코처럼 생겼다. 이렇게 해서 눈썹은 검은색이니까 요 흑질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이제 그게 기억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기억하셔도 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흑질 부분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지금 우리 운동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예, 물론 간접적으로 다 뭐 연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파킨슨병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없으니까 요 흑질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요 앞쪽 그리고 요 부분이 요 뒤쪽이 되겠습니다. 잠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보상 경로와 관련해서 그때 중뇌에서 시작해서 기대맥을 친 다음에 전전두 피질 쪽으로 간다 했을 때 바로 중뇌 출발 부위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도파민 세포들이 예, 모여 있고
거기서 만들어낸 도파민이 기대맥에 가서 분비를 하게 되고, 기대맥에 있는 세포들이 그 도파민의 신호를 받아서 또 전전두 피질로 가서 또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상 경로의 출발점인 중뇌 부위라고 했는 그 부분도 지금 척질 앞부분에 있는 요 부분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보상 경로 우리 배웠고, 중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흑질 부위. 요 흑질 부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들도 마찬가지로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만들어서 어디 그 축색을 쭉 어디 뻗냐면은 오늘 주제가 되어지는 그죠? 바닥에 가서 도파민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은 바로 바닥의 기본적인 기능이 힘 조절을 잘 하게 되어 가지고 그죠? 운동 명령을 억제하고 있다가 기본적으로는 운동 명령을 딱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죠? 이 운동들이 잘 협응될 수 있도록 탁탁탁탁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 흑질 세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들로 이 세포들이 망고지면 결국 바닥에 가서 분비되어질 도파민이 부족하니까 바닥에 갖고 있는 그런 운동 과정에, 운동 명령이 처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파킨슨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요건 지금 전뇌 부위 다 제거하고, 여기 이제 손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뇌줄기가 있고요. 여기서 동그라미 표시한 것이 조금 전에 본 흑질 부위를 지금 또 동그라미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점선으로 보이는 이 부분,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바로 바닥의 기저액이고, 요건 또 반대편에 있는 바닥 기저액이 일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화살표, 이 화살표가 바로 흑질에서 시작된 축삭들이 이 바닥에 가서 쭉 분포되어지는 것을 화살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때는 이 흑질에 있는 세포가 활성화되어지면 도파민을 그죠? 바닥에 종착되어 있는 바닥에까지 이르러 있는 이 축삭을 통해서 분비가 되어져서 이 바닥액이 이제 운동 조절을 힘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파킨슨 병 같은 경우에는 이 흑질 부위가 그죠? 이 부위 세포들이 이제 사멸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도파민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경학적 메커니즘, 뭐 신경학적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파킨슨 병을, 요쪽이 이제 파킨슨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 요 부분은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파킨슨 병을 갖지 않았던 정상적인 경우고요. 운동장애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요 중뇌 부위를 요렇게 지금 절단한 그 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쪽이, 예, 요쪽이 지금 이 앞쪽이 되고요. 요쪽이 지금 뒤쪽이 되겠죠. 아까 앞에서 본 그림으로 보여진 그 경우하고는 또 방향이 또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요 흑질 자리예요. 그런데 정상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검게 보이는데, 그죠? 파킨슨 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세포들이 많이 사멸되어서 죽고 없어져서 이렇게 흐릿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까지 이제 파킨슨 병의 그러한 신경학적 기제를 말씀드렸고, 지금 이후 내용은 이제 파킨슨 병의 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치료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바닥에 관련된 또 다른 그러한 운동 관련 장애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